직접 보시는 거예요. 숯불을 처음 저거... 사요. 근데 그 얼른 국회 그 고기 삶는다 뜨거운데. 아니 이렇게 불을 붙이고 8분을 기다리래. 8분. 8분을 기다리면 이제 얘가 빨개진대. 그때 고기 그때 변질된다. 구울에. 네? 고기 변질될까 봐 그래. 그 왜 불이 안 켜지노? 그 뭐 온전 찾는 게 아이가? 아니 이쪽은 된 것 같은데 얘는 잘 안 된 것 같았죠. 숯불이 안 켜져서 그런 거. 정말 남자방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아니 해본 게 없으니까요. 아, 경험이 없어서.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숯불에? 이 그다 안 붙는다 이 사람아. 그 신문지에나 붙으면 붙였지 그거 안 붙는다. 아무래도 그거 뭐 야로로 불에 갈 갖다 놨다. 그러셨어요. 날도 더운데. 성화 봉송주 외에는 잘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. 그 안주 불로 못 붙였는가? 아 붙었어 일로. 여기도 한 면은 됐어. 여기다 구워먹으면 되고. 뭐 좀에 그 고기 다수가 빠진다. 나 그 고기 안 먹을래. 먹고 탈라면 큰일 난다. 아 상할까봐. 어 더우니까. 떡 밑에다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자. 아이, 그래 알았어. 안 되면 우리 브루스 타로 하면 되겠죠. 브루스 타고 뭐. 막 고기 수가 빠진다. 요새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막 아 잡는다 놓다지. 기별도 없어. 그것도 걸리면 식중독 해야 돼. 해로. 불이 안 붙은 것 같은데 아직. 햇볕에 있겠네요 우리. 아, 소식이 없잖아요. 없어. 밑에 불이 있는 거야? 없어. 안쓰러워.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제발 불러라. 안쓰러워. 아 이제 먹었어. 숨을. 어이 잘 익었다. 보세요 아버님. 덜 익었단지. 아니 그거 잘라내놔야지. 거의 다 익었잖아. 이게 소고기인데. 뜨거라 뜨거라. 다 익었다. 오세요 아버님. 먹으러 오라고. 네. 일나가지고 저 소고기 잡수러 오라는데 가서 저 사이 소고기 꽂는 거 잡수소. 그럼 나도 먹으러 나오라고. 네 드세요. 아이고 나. 얼마나 맛있겠다. 바닷가에 캠핑 온 거랑 똑같구만 기분이. 캠핑 사초도 못 된다. 네? 딱 캠핑 온 것 같은데. 뭐 금방 일하다가 와가지고 뭐 소고기 뭐 준다 해서 그 맛이 있겠어요. 이 고기 좋은 고기예요. 좋은 고기라도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꼭 먹어야 맛있지. 이 땡볕에 앉아가지고. 진짜 원두막 이런 데도 아니고. 진짜 땡볕에서. 일단 맛보자. 일단 소고기니까 좀... 맛은 있으시겠죠. 맛있죠? 고기가 되게 찡기네. 바짝 구워서 그렇죠. 피좀 살살 나게 구워야 괜찮은데. 소똥내도 나는 것 같고. 아, 상추가? 고기. 된장이? 고기가? 고기야. 고기가? 맛있던데 그냥 먹어보니까. 양념갈비를 드세요, 양념갈비.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러 양념갈비 사왔어. 질긴 게를 골라서 왔구만. 이거 수육 소금이지. 이미 저 슈퍼에 가면 한우만 팔아. 유명한 고깃집에 있는 안심을 내가 싸달라 그래갖고. 어떤데 텔레비 나온 게 뭐 있게 유명한 집도 쐐기고 뭐. 백화점에 또 쏘기고 이래대. 고기는 좋아 보이는데. 양념갈비라고. 자 이거 드셔보세요. 안 튕긴 거. 살살 녹을 거다. 살살 녹. 그래 살살 녹는 게 먹어봐야 아기. 녹죠. 물론 이거는 죽어버릴 때 더 죽인 것 같아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그 양념갈비는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양념에 얼마나 저 맛있는 거 MSG나 이런 게 들어갔겠어요.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거였다는 것만 알아줬습니다. 이때는 이제 꼬전이라고 이거 보네. 시원한데 와가지고 꼬주고 맛있게 먹으라니 이 땡볕에 와가지고 이게 뭐 땡볕에 앉혀놓고 내서 입을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데 못 돼. 바깥으로 조심해요. 바깥에 가면은 그럼 고생 엄청 하죠. 저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맛이라 이제 이거 먹어서 빨리 다 이거 약이야. 저 죽어 그냥 텐트 잘못 들어가면. 이 바닷가에 나가 시원해.
소주인가요? 폭탄 주다가 소주.